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올 상반기에 보면은 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매도 분들하고 좀뭐 단일 대오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응집된 힘을 보여주는 건참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하루지만 막 150만 원 넘게 올라가고 이제 그때 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 좀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좀 사실 지금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표 종목 삼성전자 사실 오랜 시간 우상향했다고 하지만 시기별로 보면 뭐 엄청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짚어보면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성장주 투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좀 힌트를 얻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실 것 같고. 삼성전자 정말 긴 기간 동안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봉 하나로 나타낸 예. 건데, 1998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1998년도에 최저가가 624원이었습니다. 그 624원 대비해서 최고치 21년 1월 달에 기록했던 96,800원까지 150배가 오른 거고요.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순탄하게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은봉이 3개가 나타난 해 3년 또 계속 떨어지네. 3년 계속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런 것도 몇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150배가 오른 거고요. 이게 이제 150배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요세 가지를 제가 들수 있는데, 예. 각 부문별로 보면은 이제 98년도부터 08년까지 요 10년 사이에는 624원에서 14,819원까지 24배가 올렸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 대만 회사들을 때려잡을 때입니다. 예. 이 98년만 해도 전 세계 D램 업체가 한 30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황 한번 오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벌려갖고 얘들이 이제 불황 때 삼성전자가 왕창 투자해서 이제 이 원가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하면은 그 불황의 늪을 대만이나 일본의 이제 하위 업체들이 못 견디고 하나씩 이제 회사 문을 닫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24배가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갑자기 모바일 혁명이라는 게 생겨갖고 갤럭시 폰이 그때는 되게 잘 팔렸습니다. 애플 아이폰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을 정도로 이제 좋았고요. 그때가 이제 8,059원에서 31,679원까지 대략 한 4배 정도 네. 올랐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좀 지지부진 하다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한번 오르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서버용 D램이 새로운 이제 이, 그 반도체 수요초로 이제 등장하면서, 거기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26,59원에서 96,800원까지 한 5배, 대략 한 5배 정도 이제 상승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총 150배가 오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관건은 신규 수요처가 생길 수 있느냐. 지금 이제 AI나 자율주행, 챗GPT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신규 반도체, D램의 이제 그 수요처가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여부가 앞으로의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를 이제 결정짓는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좀 빗대서 보면 우리 2차전지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굳히면 또 그게 이제 성장에 보면은 동력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또 지금 이제 관심은 전기차에 많이 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2차전지가 전기차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무궁무진한 사용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큰 사용처가 생기면 또 이제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게이 보니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작가님, 이게 어쨌든 삼성전자가 거둔 성공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 이게 뭐 섹터가 다르고 품목이 다르더라도 아마 근본적으로 성공하는 그 요인들은 같을 테니까. 삼성전자의 성공에서 2차전지가 배워야 할 핵심 가치가 어떤 거냐. 이걸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요 세계 반도체 기업 순인데
1988년만 해도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일본 회사였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6등에 후지스가 있었고 8등에 미쓰비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88년만 해도 아예 순위 안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되면은 삼성전자가 4등으로 올라가고 일본의 그때 당시에도 도시바 NEC가 이제 2등, 3등 하는 이제 그런 형태였고 2020년 무렵이 되면은 일본 회사들은 다 문을 닫고 삼성전자가 이제 2등 반도체 업체가 되는 이제 D램에서는 압도적인 선두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그 책자가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 교훈에서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산업을 이제 종사했던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 반도체 기업 몰락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 전략이 우리가 적고 두 번째로 이제 모노스쿠리와 이쇼켄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대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혼과 이제 그 열정을 다해 가지고 만든다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시중에서 원하는 것보다 너무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 같은 거 쓰면 이제 한 3, 4년 쓰고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명이 한 5년짜리를 만들면 충분한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모노츠 코리아 이쇼켄메이에 이제 빠져갖고 20년 가는 반도체를 막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비싸니까 안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을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망했다는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K 배터리 주식에 좀 대입해서 보면 지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배터리 시장에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외에 신규 수요 시장이 개척이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초격차 경쟁력을 계속 유지가 되면 이제 삼성전자처럼 계속해서 이제 지속 상승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우리나라 이 대표 기업들이 이런 방금 말씀하신 핵심 가치 전략을 잘 견지하고 그 시장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를 주로 전기차하고 많이 연관 지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수요차라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꽤 긴 기간 성장하는 주도주가 될 거라는 전망은 이게 전기차 외에도 수요가 이제 급증할 어떤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이 이제 크게 각광받게 된 거는 이제 결국 전기차 때문인데 왜 전기차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됐냐 하는 거를 이제 요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18W입니다. 아이오닉 6에는 77.4kW가 들어가니까 kW가 이제 1000배잖아요. 예, 1000이니까 대충 한 4300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4300개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시장이 되게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배터리 시장이 지금 크게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규 수요 시장이 좀 같이 좀 곁들여 주면 반도체가 그랬듯이 배터리도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전기차 이외에 배터리 수요 시장을 좀 쭉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대표적으로 ESS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허베이성 풍력 발전 단지에 설치된 ESS인데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한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박스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저게 ESS. 예, 이게 ESS입니다. 예. 이제 이게 실제로 보신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사진 갖고 왔고요. 이 ESS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이제 막 그 마치 도서관에 이제 책 쌓여 있듯이 책이 이렇게 쭉 진열돼 있듯이 배터리가 쭉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전기 트럭이 다시 또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의 좀 주요 수요처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볼보에서 내놓는 전기 트럭이거든요. 네. 요 볼보에서 만든 이 전기 트럭에 삼성 SDI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수로 보면 상용차 시장은 승용차 시장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한 대당 들어가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략
승용차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면은 대략 한 10배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원래 이제 이 트럭은 원래는 수소가 더 맞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수소 쪽 그 이 기술 개발이 조금 이제 계속 좀 지연되다 보니까 수소로 가는 것보다 일단 배터리를 먼저 가자 하는 좀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내년 뭐 올해 한 하반기부터는 이제 이 볼보의 전기 트럭을 많이 좀 유럽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 규모를 25년부터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그 규모가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될 거고, 요거를 한번 보시면, 배터리 이 수요 시장을 앞으로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로봇입니다. 네.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거를 이제 작년 10월 11월 달에 이제 발표했었는데, 그 옵티머스 로봇에 당연히 전선으로 연결돼갖고 뭐 줄 갖고 다니진 않을 거고,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배터리 시장으로 지금 항공기, 비행기도 지금 이제 전기로 다니는 비행기가, 요거는 좀 시제품 형태입니다. 되게 보편화된 건 아니고. 이건 뭐 트럭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예. 그게 이제 지금 하나 시범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예. 전기 드론 쪽도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사실은 이 항공기나 드론 선박은 저희가 봐서는 배터리보다는 수소 쪽이 훨씬 좀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전기 쪽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저 밑에 미국 해군 최신의 전기 추진 선박 줌멀트 구축함이라고, 이게 지금 실제로 그 치항해갖고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작가님,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뭐 최근에 이제 관심이 2차 전지로 쏠려서 그렇지 여전히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처럼 뭐 큰 재미를 보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미래가 좀 암울하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경영진이나 그다음에 임직원들 쪽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혁신, 개혁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좀 채찍질 같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알아서 각자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메모지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신규 성장 동력의 발굴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초격차 경쟁력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 DRAM 어플리케이션별 수요 기여도 비중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 노란색까지 나와 있는 요게 이제 보면은 앞으로 신규로 이제 기대되는 반도체가 쓰이게 될 부분이다. 이 부분들이 빠르게 늘어나야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성장하고 하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보시듯이 2030년이 돼도 이 네 개의 이제 그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합이 20%를 못 넘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이 저기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같은 것들이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없던 데예요. 없던 것인데 그게 새로 생겨 갖고 지금 30% 40%씩 차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만큼 이제 반도체 시장의 신규 수요처로 크게 작용했느냐 하는 부분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해서 반도체가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보면 2030년 무렵까지 그 AI나 반도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다 합쳐도 20%를 지금 넘어서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갖고 있던 초격차 경쟁력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DRAM 시장 점유율이 2016년 48에서 올 1분기에 42%까지 떨어졌고요. NAND도
17년 38.7에서 33.3%로 떨어졌고, 파운드리의 경우에 TSMC하고 삼성전자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져서 지난해에는 매출 100조, 점유율 20% 벽이 무너진 것은 물론 샤오미한테 일시적으로 점유율 1위를 뺏긴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 사업에서도 미국 T모바일과 AT&T, 버라이즌 등 수준에서 지금 고배를 계속해서 막고 있는 되게 좀 총체적인 이제 경쟁력 약화 현상에 좀 처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초격차였잖아요. 그 초격차가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파운드리입니다. 2017년, 18년 무렵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얘기했던 게 2025년 무렵이 되면은 TSMC하고 이제 자웅을 겨루는 정도까지 우리가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23년이니까 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3년 현재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TSMC가 무려 59% 점유율이고요. 삼성전자는 13%밖에 안 됩니다. 이게 1년 전에 15%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TSMC는 1년 전 54%에 비해서 59%, 오히려 5%가 늘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독점 정도가,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독점 정도가 TSMC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한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과거에 이제 기대했었던 10만 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반드시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참 중요한 이 제품이니까 삼성이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도 지금까지 삼성 때문에 돈을 번 것처럼 계속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는 거의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기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뭐 저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큰 신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은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요걸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메트로 신문에서 나온 2023 메트로 반도체 정책 세미나에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이제 좀 강연한 거예요. 네. 삼성전자의 미래 관련해 갖고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이분 말씀이 국내 반도체 산업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 전 세계 주요 기업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매출액으로 구성한 도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메모리에만 집중돼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쪼그라드는 등 수요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소부장 독립은 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제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격차가 많이 좀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분이 이제 원래 반도체 담당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쓴소리를 지금 하신 거고, 같은 생각을 사실은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이제 삼성전자는 좀 위대한 기업이라는 이제 그런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롱 포지션에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 간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좀 높여갖고 쓴소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분석가들이 좀 정확하게 좀 이제 쓴소리 할 부분들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기업에서 이게 이제 자극이 돼갖고 그 삼성전자 내에서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열심히 좀 노력하자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위대한 기업이 영원히 위대할 수 없다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GE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GE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에디슨이 만든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 1900년 초반도부터 사실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 넘버원 회사가 바로 GE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GE를 이끌었던 잭 웰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의 신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추앙받았었고요. 네.
여기 2007년도 북 기사를 보면은 성공처럼 쉬운 것도 없다 하면서 이제 제길치의 승자의 조건이라는 이제 책에 대한 이제 그 기사가 실렸는데 그로부터 대략 한 10년 지나갔고 2016년에 알고 보니까 제길치가 그렇게 성공 승승장구했던 게 회계 부정에 따른 거였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The Largest Companies by Market Cap에서 세계 이제 시총으로 가장 큰 회사 2001년도에는 보시듯이 GE가 1등이었고요. 그게 이제 5년 지나서 GE가 2등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를 이제 엑소모빌 이제 그 정유회사죠 석유회사죠 거기 차지했었고 2011년이 되면은 GE는 그 다섯 개 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2016년이 되면은 GE가 아예 사라졌던 것 플러스해서 애플이 1등으로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에 알파벳이 2등, 마이크로소프트가 3등, 아마존이 4등, 페이스북이 5등. 팡이 1등부터 5등까지 다 이제 점령하게 되는.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있었던 거고요. 2021년 지금도 이거는 좀 변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쪽에서도 좀 변경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소비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기 때문에 과거에 위대했던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위대할 리는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세상의 변화에 좀 빠르게 좀 이제 적응하고 그런 세상의 변화를 좀 읽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주가를 한번 보면 제네럴 일렉트릭이 보시면은 1981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렇게 보시듯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다가 예. 고점을 치고 지금은 2000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가격은 3분의 1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의 1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1등은 없는 겁니다. 정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체는 곧 도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성장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구성원들이 다 같이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도 하나만 더 좀 보고 싶어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2차 전지를 닷컴 버블 때 그 유명했던 새로운 기술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어떤 뭐 정확한 비교입니까? 아, 예. 완전 잘못된 비교죠. 그 닷컴 버블 새로운 기술을 그 날리고 할 때 그때 제가 그쪽에 애널리스트 했다니까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 닷컴 버블이 발생하고 무너지는 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서 예. 그거야 뭐 제 전공이니까 요거 한번 기사 보시면 이제 머니에스 이남희 기자님 기사 천만 원 손해봐도 못 빼 2차 전지 에코프로 신기를 넘어 버블 전쟁하면서 제2의 새로운 기술 우려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에코프로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00배 이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요 무렵에 이제 그 모든 증권 관련 신문에서 이제 이 에코프로 주가 수익 비율이 약 700배에 달한다는 이 기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건데, 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의하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잠깐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PR 700배는 공부 정말 안 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22년 12월 달에 단기 순이익이 2,206억이에요. 네. 그다음에 23년 12월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4,890억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22년 PER은 계산해 보면은 141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2,200억 기준으로. 근데 이제 요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PER 계산할 때는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봐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은 22년 PER은 63입니다. 네. 23년 PER은 63보다 좀 더 떨어지겠죠. 더 아래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주사 평가는 원래 PER로 하는 게 아니고 STOP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부분의 합 갖고 있는 이제 자회사의 가치들을 이제 다 합쳐 가지고 보통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낼 때 그 평가하는 방법도 STOP 방식으로 네. 이제 개별 자회사들 하나하나 가치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PR 700배는 사실은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린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700배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그거는 이제 22년 지배주주 순익이란 게 있는데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PR을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런 식으로 지주사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의도 증권사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에코프로가 되게 이제 너무 과열돼 있고 PR도 높고 해서 좀 시장에 좀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경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잣대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동일한 형태의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PR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한국거래소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년 실적 기준에서 PR을 계산하면 445가 나와요. 예. 그다음에 솔트룩스, 셀바스 AI 같이 이제 AI 관련주들이 올해 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들은 다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 한미 반도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이거는 이제 PR 계산하면 50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기자들한테 기사를 뿌리면서 이거는 과평가돼 있으니까 새로운 기술 짝이 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로부터 조심하라라고 기사를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에코프로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뿌려서 기사를 쓰게 했다면. 확인한 건 아니니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한국거래소하고 이제 그 롱숏 사모펀드들하고의 결탁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지적 안 할 수 없는 거죠.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차 전지하고 그러면 닷컴 버블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뭐라고 보십니까?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거는 결국은 이익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미래 그 이익의 기대값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9년 2000년 무렵에 닷컴 버블 막 불 때는 이게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면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회사들이 돈 엄청나게 벌어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사실 주가가 올랐던 건데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꿈에서 깨어서 보니까 이 회사들이 이익을 하나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99년도 당시에 닷컴 버블 인터넷이 막 새로 생길 때 사람들이 다 이 신문물에 열광하고 하면서 다들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이제 새로운 서비스에 막 열광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문제는 다 공짜였어요. 돈 내고 인터넷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벌어야 그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면서 이제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지나서 보니까 이 회사들은 돈을 못 벌던 회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이제 코스닥 차트를 제가 갖고 왔고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완전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국에도 인터넷 관련된 기업이면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네.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 인터넷 관련 애널리스트를 할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인터넷은 다 공짜인데 딱 두 개는 돈을 낸다. 첫 번째가 포르노, 두 번째가 게임이었습니다. 포르노 업체는 당연히 상장이 안 돼 있을 거고 게임 업체는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예. 이 NC소프트는 제가 담당하는 회사였고요. 2000년도에 제가 실제로 그 스트롱바이 보고서 쓰게 됐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서 아까 이제 이 코스닥 주가가 32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한 9분의 1 토막 날 동안에 네. 오히려 NC소프트는 위로 9배가 올랐어요. 이거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 이익이 함수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은 그거 갖고는 이제 뭐랄까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주가만 오르고 기업 이익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거품이고 주가가 올랐는데 기업 이익이 그에 맞춰서 따라서 올랐으면 그거는 거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 관련된 사례를 요거 이제 엔소프트 좀 다시 한번 저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2004년 5년까지 9배가 올랐고요.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PC 게임 시대에 2004년까지 9배가 올랐다가 한 2004년쯤 되니까 이제 그 NC에 사던 게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네. 조금 사람들이 시들해졌어요. 인기가 식으면서 그 다음에 2008년도까지는 이제 별로 좀 재미가 없었고 주가가 그러다가
2008년도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바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오릅니다. 2008년부터 21년까지 모바일 게임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15배 오르거든요. 일단 훨씬 많이 올랐네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도 사람들이 좀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이제 현질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이제 과도한 현질을 좀 이제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게임이 전반적으로 좀 쇠락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하던 이제 가장 황금기에는 104만 8천 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결국은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존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1998년도부터 99년 이제 닷컴 버블 시절에는 급등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가 4불 50센트를 이제 고점으로 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지나서 보니까 아 그 아마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책도 많이 사고 하는데 이익이 안 나더라 해서 떨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24센트 마이너스 95%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못 내 가지고 4달러 50센트에서 24센트로 이제 95% 빠졌던 게 이후에 이게 모바일 혁명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막 아마존에 주문을 하는 네. 이런 세상이 펼쳐지면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176달러까지 무려 733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업 이익 함수다. 주가라는 거는 돈을 벌면 그건 거품이 아니고 돈을 못 벌면 그건 거품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2차전지 이제 주요 종목들은 거품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하고는 다르고요. 새로운 기술하고 같은 회사는 같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왜냐하면 앞으로 그 회사들이 돈을 벌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셀바스 AI나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 그다음에 그 AI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 이제 저 새로운 기술하고 유사한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여의도의 리서치 센터에서는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회사들을 사라라고 부추기고 이익도 나지 않는 이익이 꼬박꼬박 나는 회사를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것은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할 거다라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여요. 이제 좀 비관적인 분들도. 근데 테슬라 주가 보면 많이 올랐을 때하고 올 초에 최저가 기록했을 때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진짜 기업이 뭐 펀더멘털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냐?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 주가도 좀 본질적인 가치와 관계없이 좀 이탈해서 이렇게 부침을 겪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400불을 이제 최고로 치고 그다음에 이제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290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250불 정도 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400불까지 갔다가 100불까지 떨어졌던 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둔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불까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테슬라가 2030년 되면은 전기차 2천만 대를 팔 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율주행을 할 거고 자율주행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많이 석권하고 뭐 이런 형태의 예. 이제 기대를 사실 많이 가졌던 건데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판매 그 이제 저기 판매 수치 자체가 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량 가격을 좀 인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테슬라가 잘 나갈 때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었었는데, 최근에 2,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이제 과거에 테슬라가 누렸던 그런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지금 많이 퇴색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반영되면서 400불에서 100불까지 떨어졌던 거고 100불에서 이제 290불까지 갔던 부분들은 이제 새롭게 슈퍼차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AI가 또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 AI가 계속 발전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좀 이제 좀 빨라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사실 반영돼 갖고 290불까지 좀 올랐던 거고요. 290불에서 지금 250불까지 떨어진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 실적을 이제 막상 까보니까 이제 이게 실적이 기대치만큼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속도에 비해 갖고 얼마나 많은 이제 합당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대치는 너무 낮고요. 예. 반대로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성장성에 비해서 여의도가 갖고 있는 기대치는 너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테슬라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반면에 한국 2차 전지 이제 주요 주식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주도주라도 그냥 계속 오르지만은 않는다. 가격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노이즈가 껴서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이유로도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기업의 이익의 함수다. 이런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올해 이제 7월 거의 말까지 쭉 잘, 물론 그 사이에도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만 잘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워낙 고점을 기록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당황해서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주, 투자하면서 가장 견제해야 될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기업의 성장에 내가 이제 동행한다는 이제 느낌으로 이제 가셔야 될 거고, 그 성장은 보통 이런 이제 글로벌 빅 트렌드의 경우에 예. 한두 해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한 회사고, 그 성장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주가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그게,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고 이제 끝까지 가면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좀 한계에 부딪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오면은 이제 내릴 생각을 하되 그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성급하게 사실 내릴 필요는 없고요.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이제 되게 좀 심플하게 접근 가능한 게 결국은 내연기관차가 100%다 전기차로 바뀌는 그 이제 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연기관차가 이제 한 해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전기차가 대략 한 50% 정도 수준을 이제 차지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끌고 가셔도 크게 뭐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제일 좀 핵심,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제 좀 갖고 가시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즐거운 상상을 할 때, 야,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다 부자 됐을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게 이제 참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그렇게 비슷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면 또 같은 어떤 그런 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참 한 달 두 달은 고사하고 뭐 며칠 빠졌다 올랐다 하면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도주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우상향한 이 삼성전자를 좀 보자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좀 그런 진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뭐 70% 넘게 빠진 적도 있고 그래요, 중간에. 근데 이제 그걸 못 깼는 게 사실은 대부분 다 팔았죠. 근데 팔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지금 어땠을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고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여쭤봤었습니다. 잠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듣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제 그 찰리 채플린 얘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주식 투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보면 되게 마음이 편하고 느긋하게 가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등락, 이제 한 시간 등락에 이제 눈을 못 대고 계속해서 HTS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만큼 사실 비극이 없거든요. 주식한테 이제 내 정신이 뺏기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주식을 좀 멀리 좀 떨어져서 좀 관주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들여다보시면 훨씬 성과도 좋고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복도 같이 좀 이제 가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